자, 그럼 이제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종로구 숭의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셀입니다. 숭의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미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의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면 뭐 중심권이라는 말은 항상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종로구 숭의동, 바로 이 종로가 서울 중심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신축 오피스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건물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종로구 숭의동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1호선과 6호선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20초, 그냥 걸어서 몇 발짝만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 되겠습니다. 총 17층 가운데 5층 이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방 한 개,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니까 딱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준층 개념으로 자, 매매가 1억 4,8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건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낮은, 오래된 것들로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독보적으로 이제 신축은 거의 없는 가운데 있는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인근에 이제 청계천을 비롱해서 동대문 상권 그다음에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이 있는 그런 그 지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숭인동 쪽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신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숭인동 일대를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적인 면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서울 도심권 이제 10년 이하의 신축 건물이 자, 제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이제 그 공실에 대한 위험이 적다라는 거,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호 지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창신 순민의 선도지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할 때 더 안전할 수 있겠는데 주요 3대 도심의 메가 상업지를 끼고 있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도 좋고 앞으로 이제 그 개발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미래 가치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매물지는 동묘암역에 바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대문과 종각, 우리나라의 중심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일단 위쪽으로 이제 그 대학과 고대와 성신여대들이 있는 학군 수요와 오른쪽에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을 자, 그 인근에 두고 있고요. 바로 밑에는 이제 왕십리 화학동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동묘암역에서 20초밖에 되지 않은 초역세권에 위치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대문과 종로의 중심 상업을 다 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가격에 이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살펴드렸는데 이런 장점들의 플러스 하나 더 가격까지 좋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가격 어때요? 예, 그 첫 번째 매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 투룸 같은 경우에 3억일 때 얼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천에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예상가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천에 60만 원 정도 받으면 저가 생각하는 매매가는 1억 8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가격 1억 4,800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세를 끼고 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1,300만 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월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